15장입니다. 15장은 스코핑 룰이에요. 스코핑 룰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예제를 같이 보면서 하죠. 첫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박스에서 박스 뉴 그다음에 3 이렇게 해서 I32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뭘 하는 건지 이걸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릴까요? 우리 이전에 메모리는 세 구간으로 나눠진다고 했었죠. 스택 부분과 힙 부분 그리고 스테이틱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죠? 그 각각은 다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어요. 주소가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집 같은 경우 이름이 뭐였나요? 박스1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잖아요. 박스1이라고 하는 거. 예, 타입은 박스입니다. 박스 타입이고 어드레스가 뭔가 있겠죠. 여기 0x0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 뭐가 들어갔냐니까 박스라는 게 들어가요. 이 박스는 다른 말로 포인트입니다. 포인트라고 해요. 그리고 그럼 얘는 어딘가를 가리키게 되겠죠. 이 주소가 있을 거예요. 이 주소를 향해서 그러니까 이 박스가 가리키고 있는 거. 중간에 글을 뭘 하나 더 넣을까요? 레프트 넣어서 화살표 하나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얘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 주소도 0x11이라고 합시다. 거기에 숫자 3이 딱 들어있는 겁니다. 얘는 I32입니다. I32 타입에 3이 딱 들어있죠. 이게 박스예요. 그러니까 스택에 있는 데이터, 스택에 있는 데이터들은 어떤 데이터인가요? 우리가 정리를 해볼까요? 이거 다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복습 삼아 스택 데이터. 이게 이쪽으로 와야 되겠네. 자, 스택 데이터 조금 더 밑에다가 좀 더 할까요? 스택 데이터는 equal 뭐예요? 얘는 프리미티브라고 얘기했죠. 티브 타입의 데이터입니다. 그죠? 이거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얘는 사이즈드예요. 사이즈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힙에 있는 데이터, 힙의 데이터는 얘는 컴플렉스 타입이에요. 컴플렉스 타입. 컴플렉스와 컴파운드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프리미티브 타입의 데이터가 이게 여기 보면은 뭐 인티저 같은 그런 그걸 뭐라 그러냐 하나의 엘리먼트로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컴파운드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컴파운드라고 하면은 컴파운드는 뭐가 있죠? 컴파운드라고 그러면은 뭐 투플이라든가 투플 어레이 그죠? 얘들이 컴파운드 타입입니다. 타입 컴파운드 타입이라고 그럴까요? 투플 어레이가 있고 그다음에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 속에 이 컴파운드가 포함돼요. 투플과 어레이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투플이나 어레이는 전부 다 스택에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힙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은 어떻게 되나요? 글자를 좀 더 키우겠습니다. 힙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은 컴플렉스 타입이고 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뭐 백이라든가 혹은 또 스트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스트럭트도 있더라고. 스트럭트도 경우에 따라서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어요. 스트럭트가 만약에 그 필드들이 몽땅 다 프리미티브 타입이다. 그러면 이 스트럭트는 여기 들어갑니다. 그죠? 그런데 스트럭트를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필드 중에서 어느 하나가 이런 타입이다. 그러면 그때 스트럭트는 여기 들어와야 돼. 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일단 요 두 개만 그럼 두죠. 그래서 스트럭트나 이나함은 여기 들어올 수도 있고 여기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 사이즈가 정해지면은 스택에 들어오게 되고 사이즈가 정해지지 않으면은 언사이즈다. 되면은 힙에 들어오게 됩니다. 뭐 스테이틱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들인가요? 얘들은 주로 사이즈드입니다. 사이즈드 있고 다만 수명이 라이프가 is very long 매우 깁니다. 매우 길다고 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라이프가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이 데이터가 있어서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끝날 때 이제 이 사라지는 데이터들이에요. 그래서 스테이틱 데이터이고 그리고 이 데이터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이 부분입니다. 얘가 중요해요. 메모리 관리에서 얘네들은 그러니까 얘는 지금 당장 쓰는 데이터죠. 당장 사용하는 거예요. 당장 consume이라고 얘기할까요? 사용한단 말은 consume과 같습니다. 한단 말이고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곧 사용입니다. 곧 사용하고 다음에 그리고 메모리에서 비우는 거예요. 메모리에서 지우는 데이터입니다. 이게
힙이에요. 그죠? 그리고 얘는 당장 사용하고 당장 지우는 거예요. 당장 사용하고 당장 지울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용량도 크게 많이 차지하지 않는 그런 경우죠. 그리고 스테이티 같은 경우는 데이터 용량이 한참 매우 크거나 데이터 용량이 매우 크거나 그러거나 그리고 프로그램 시작부터 종료까지 메모리에 남아 있는 데이터. 남아 있는 데이터. 그죠? 뭐 어떻게 적다 보니까 좀 많이 적혔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만큼 빼놓을게요. 자, 요런 구성입니다. 그래서 다 보셨죠? 다 보셨으면은 얘 지울게요. 자리가 없다. 지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 아이덴티파이어하고 스택까지 쭉 당겨 놓을게요. 자, 이런 구성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얘네들은 수명이 어떻게 되냐니까 힙에 있는 데이터들이잖아요. 힙에 있는 데이터들은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택에 있든 힙에 있든 간에 얘네들은 스코프가 수명이 있어요. 수명이 어떻게 되냐니까 얘를 둘러싸고 있는 컬리 브라켓. 그죠? 이 시작 컬리 브라켓이 열리는 지점이 시작하는 곳이고 닫히는 지점이 사망하는 지점. 사망이라 그러긴 그렇습니다. 뭐 얘기가 뭐 다이라 그럴까요? 데드라 그럴까요? 그리고 얘기가 벌스입니다. 벌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블럭을 빠져나가는 순간에 메모리에서 지워진단 말이에요. 드롭이라고 표현해요. 드롭 from 메모리. 드롭이라고 하고 디스트로이라고 하고 어쨌거나 메모리에서 방을 빼는 겁니다. 방 빼. 한국말로 방 빼. 방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크도 그렇고 힙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은 수명이 그러니까 얘네 둘입니다. 얘네 둘의 수명은 선언되는 지점에서 이니셜라이제이션이 아니고 선언입니다. 데클러레이션 스택 데이터 오버 스택 앤 힙. 그죠? 스택 OR 힙이라고 그럴까요? OR 힙. Either 데이터 인이라고 인 either 스택 OR 힙. 그러면 그죠? starts its life. 언제서는 시작하느냐니까 when it 그러니까 데이터 variable로 표현하죠. Variable. When it is declared. 그러니까 선언되는 시점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망하는 그러니까 initialized. declare 하는 선언, declaration 하고 initialization 하고 차이점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고들 계시죠? 그죠? 글자를 조금 키울게요. 16. 그러니까 선언되는 시점에 수명을 시작을 해서 그리고 끝나는 게 언제 끝나냐니까 end when in, meet 얘를 만나면 예 클리 브라켓 클리 브라켓 얘를 만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시작하는 시점은 엄밀히 말하면 클리 브라켓이 열리는 여기서 얘가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얘가 시작하는 시점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죠? 지금은 지금 어떤 경우예요? Declaration과 그리고 and initialization이 둘 다 된 겁니다. Initialization 된 거예요. 그죠? 만약 box 1 이렇게만 하고 이렇게 x 하고 그런 다음에 let box 1 타입을 지정 안 했네. set box 타입 얘가 타입을 지정을 좀 이따 예제가 나올 거예요. 해서 어쨌거나 얘가 수명이 끝나는 시점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얘를 만나면은 메모리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죠? 자, 해서 예제를 볼까요? 밑에 박스 new 해서 마찬가지 이니셜라이제이션과 그리고 데클러레이션이 동시에 진행이 되었죠. 그죠? 해서 박스 2 얘는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수명을 시작을 해서 언제 끝나느냐니까 얘가 클리 브래켓 얘를 둘러싸고 있는 스코프는 여기서부터 여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를 만나는 시점에 얘는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를 둘러싸고 있는 클리 브라켓은 얘와 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끝납니다. 이해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크리에이트 박스 해서 호출하고 있어요. 박스를 만듭니다. 쭉쭉 만들고 있죠. 만드는데 얘는 수명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끝납니다. 그죠? 그래서 1000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1000개가 다 순식간에 메모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지우고 차지하고 지우고 1000번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냐니까 힙에 이걸 만들었다가 비웠다 만들었다 비웠다 이 과정을 1000번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충분히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 우리 많이 봤으니까. 밑에 예제 하나 더 볼까요? 이번에 또 다른 예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디스트로이 박스에서 박스를 가져오는 걸로 돼 있어요. C에서 타입 예제 나와 있죠. 이대로 선언할 때, 디클러레이션 할 때, 요것을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면 돼요. 그리고 박스 1C인가요? 1C 이걸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렇게 이것도 살려야 되겠네. 얘도 살리고 랩 박스 1C하고 박스 1C 얘왜 에러가 또 있나? 자,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Cannot find the value box 1C in this scope. 왜못 찾는다고 돼 있죠? 아, 박스 1C 여기 있는데. 아, 그렇죠. 밑에 이걸 뺐네. 여기에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이고 위에 있는 애가 데클러레이션입니다. 데클러레이션이 되고 얘는 이니셜라이제이션. 이렇게 두 개가 분리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분리가 될 수도 있고, 분리 안 하고 그냥 하나로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수명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박스 1C라고 하는 variable의 life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가 아니라. 일단 이 구별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나중에 왜 구분이 필요한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자, 이 박스를 가져왔어요. C에서 박스를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X는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스택. 지금 스택에 들어가는 데이터입니다. 아, 위에 적혀 있네. 스택. 그리고 그다음에 X를 Y에 넘기면은 이때는 카피가 되는 거예요. 카피 타입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전에 스택 데이터는 프리미티브 타입이고 사이즈도 또한 얘는 카피 타입이에요. 카피 타입은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만약에 새로운 얘 A이고 얘가 I32고 그리고 주소가 0x02번에 있고 값은 5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A let b equal a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니까 여기 b가 딱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b가 되고 얘는 주소가 3이 되고 이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와서 복사를 해서 붙여놓습니다. 이게 카피죠. 그죠? 카피 타입이에요. 그런데 a 박스가 되어 있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카피 타입이고 그리고 힙에 있는 타입은 move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move 타입 혹은 클론 타입이라고도 얘기해요. 혹은 클론 타입. 얘는 뭐냐니까 만약에 우리가 박스 밑에다 let box2 equal box1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box1은 지금 얘 어디 있어요? 얘 데이터가 여기 힙에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없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얘 box2는 얘가 박스가 되죠. 박스 되고 얘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되고 얘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되고 얘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0x02번이 되고 얘가 가리키는 것은 대각선으로 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아무것도 없죠. 이걸 move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 값이 얘의 값이 이리로 여기에 값이 여기잖아요. 얘의 값이 다른 variable로 넘어갔죠. 그죠? 그럼 얘는 drop 되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drop. 이게 move 타입이죠. 해서 보시면 이게 이제 primitive 타입 되고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박스를 했을 때 move 타입이라고 그러죠. 한번 move 했으니까 이제 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죠? A는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destroy box B 하면 박스를 B를 destroy.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 박스 B가 지금 여기 들어온 거잖아요. 얘는 어떤 의미냐니까 let C equal B와 같습니다.
우리가 B를 보내줬잖아요. B를 지금 EX 보냈잖아요. B를 보내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디 갔나?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B는 어떻게 되나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사라지게 되고 C만 남게 남아있는 셈이 됐죠. 얘가 C잖아요. 근데 C는 언제 사라지죠? 이 C는? 얘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근데 C 얘를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로컬 베리어블 C예요. 이 C의 스코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B를 다시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죠. 왜? 여기서 펑션으로 넘어가서 데이터 B가 펑션으로 가고 펑션 내에서 얘를 만나는 순간 디스트로이 돼버리잖아요. 디스트로이. 그러니까 여기는 더 이상 B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